안녕하세요. 나온달맘입니다. 오늘은 제 키핑장 아가들 한번 둘러보려고요. 근데 제가 요즘 발견하는 건데, 아이들이 물을 줘도 이상하게 말라요. 좀 희한한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반응들이 자꾸 나타나요. 이상하게 입장들이 통통함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이제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아픈 건지, 도대체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죠. 과연 이 아이들을 그냥 내가 지켜보는 게 잘하는 건지, 진짜 뭐, 다른 분들 말씀처럼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뽑아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얘 도란, 얘 있잖아요. 얘는 뿌리도 멀쩡해요. 실뿌리도 다 낫고 한데, 물을 계속 줘도 물 반응을 잘 못해요. 이 아이들. 희한해요. 물을 참 많이 주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이게 아니에요. 저 수시로 주고요. 주고 조금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개별 관습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반응이 참 웃겨요. 되게 요즘은 물 반응을 또 바로바로 안 하는 거 있죠. 아무리 날씨가 그렇다고 요즘 여름처럼 엄청 더운 날씨도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러니 제 나오니가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상해요. 5월달 아이들이 좀 색감도 빼기도 하잖아요. 성장세가 이제 확연히 도드라지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색감도 빼고 막 그러는데, 창들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이들은 사실 뭐 이렇게 미세하게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전잘 모르겠어요. 국민이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창아이들은 제가 그 전에 물줄 때처럼 막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애들이 매가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는 좀 요즘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더니, 좀 얘한테 토양살충제? 이런 걸 줘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보이시려나, 어떤 게잘 보이려나, 요거 먼노샤넬인데, 여기 알갱이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려나? 요 알갱이가, 여기 잎비로즈에도 있죠, 이거 알갱이. 얘가 토양살충제예요. 여기 도란에도 이렇게 있거든. 요우에 토양살충제를 숟가락으로 퍼매겠어요. 물 뿌리면서 살살 녹아내리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키핑다이 세 개를 다 줬어요. 얘네 어떻게 반응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분갈이가 끝난 아이들한테 토양살충제를 준 거예요. 이미 또요 아이들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지난주 주말? 뭐 그때 제가 이렇게 다 분갈이해서 식재해 놓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요즘 상태가 메롱이라고 해야 되나? 싱싱 쌩쌩 뭐 이런 반응은 아니고요. 요즘 좀 희말딱하니 애들이 축축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약도 먹여야 될것 같은 그런 제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영양제 탄 물을 주기도 줬어요. 조금 약간 반응을 보이는 것 같더니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꽂혀있는 이 아이 있잖아요. 얘가 수분스틱이에요. 삐쩍 말랐잖아요. 제일 큰 화분에 제가 수분스틱 꼽아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국민이 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에 있는 제 국민이 아가들이에요. 국민이 아가들은 뭐 이렇게 쌩쌩하게 잘 있어요. 여기 있는 뭐얘 뭐야, 헤븐슨 게이트도 잘 있어요. 얘네가 햇볕 때문에 그런지 입장이, 끝입장들이 이렇게 마르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띄워줘야지. 얘네도 똑같이 이렇게 토양살충제, 여기 보이시나? 얘네 다 줬어요. 뭐 국민이라고 제가 안줄 수는 없잖아요. 다 숟가락으로 떠먹였어요. 얘 링구아스예요. 좀 개성 있게 생겼죠? 이 아이들. 요거는 뭐 교배종이라서 전국에 몇 개밖에 없던데 아직도 나무름 상태였어요. 자구가 장미처럼 이렇게 따글따글 나와요. 얘는 이름 찾았어요. 페리시노래요. 알려주셨어요, 판매하신 분이. 드디어 이름 찾았습니다. 요거 한의다육 사장님이 주신 더블루 화분이에요.
이건 핑크 에이스 금입니다. 아이고 이뻐. 이 색깔 카키색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이 초록등이 심으니까 은근 그냥 원톤 우리 청청 입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턱시판 노즐. 예, 소인제 금. 제가 이거 거의 뺏었어요. 이거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이게 소인제 금은 거의 꽃을 안 본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냥 무슨 방치하는데 제가 뺏었습니다. 근데 이 꽃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가위로 자르냐고 했더니 말씀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나홀처럼 꽃대를 흔들어서 이렇게 따주래요. 그러면은 그 옆에서 자구가 나올 확률이 많대요. 만약에 거기서 자구가 안 나오면 그 옆에서라도 자구가 나온대. 그렇게 이 얼굴을 늘리는 거래요. 우리 깔아서 꼬집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캐릭터. 제가 요즘 이 캐릭터를 바꾸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쁜인데 좀 서운하겠죠? 빨간색 쳐라. 이 줄리아는데 줄리아는 잘 크고 있죠? 이렇게 아이들 하고 있어요. 그 이거 앞에 있는 요거 보이시나? 이게 침투 정균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물 줄 때 몇 방울씩 타서 주라 했어요. 그냥 아이들 토양하고 뿌리에 괜찮게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 토끼분에 이거 그때 몇 포트더라? 다섯 포트 합식해 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가 오곡다 여기 해가 되게 강하고요. 요즘은 이중차광 해주세요 사장님이. 그래서 여기 제가 물반응을 뿌리 다 잘라냈으니까 물반응을 뭐 못하고 삐들삐들삐들 했었는데 다이 밑에다 한 2주 정도 내려놨더니 엄청 단단하게 엄청 예뻐졌어요. 보실래요? 예뻐 엄청 예뻐요. 이 사랑무가 제게 제일 예쁜 거거든요. 아 그럴 거예요. 재수없어 뭐 이러시는 거 들립니다. 여 슈가 베이비 예쁘죠. 이 앞에 있는 거는 휴밀리스. 제가 분갈이 해줬어요. 여주팅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거 로우철인가? 그럴 거예요. 이건 부케 여주땡님이 저한테 준 건데 엄청 커졌어. 빵떡이 됐어요. 네, 화이트 샤넬인데 금 다 팔아먹고 아르젤이에요. 꼭지점 찍었죠? 이렇게 국민이들 잘 있어요. 예쁜 국민이들 잘 있습니다. 이렇게 물반응을 주는 대로 물을 먹는 애들은 이렇게 물을 주는 대로 받아 먹고요. 전혀 물을 주는 저도 전혀 못 받아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왜 물을 줘도 못 받아 먹는 거지? 저는 준다고 똑같이 물을 주거든요. 뭐 분의 크기는 차이가 있는데 얘네들은 줄 때마다 알아서 다 반응을 하거든요. 분이 큰 아이들은. 얘 너무 많이 줬나? 근데 이렇게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물을 뭐 시기적으로 별도 개별 관수 하긴 하지만 분이 작아서 그런 건지 아이들이 좀 삐들삐들해요. 얘도 그래요. 얘도. 얘는 물을 주는 대로 반응을 열심히 해서 꽃대만 잔뜩 올려요. 얘도 그래요. 올리비아도. 오 이런 친구들. 얘도 참 잘 크네. 얘 분갈이 제가 중간에 한번 했어요. 이렇게. 얘는 이런 애들은 이렇게 풀이 강한 애들은 입장이 계속 말라요. 요거 제 제스타잖아요. 수영 되게 예쁜데 사실 이 제스타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 물 안 준대요. 근데 전 얘 물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커요. 근데 어느 날 얘 물 먹고 훅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파피스러지. 되게 예쁘게 잘 컸죠 색깔. 얘도 돌기가 나와야 되는데 돌기가 안 나오고 제 물만 먹이니까 아이가 빵빵해지기만 해요. 이름이 뭐지? 물론 블루스퍼인가 그런데. 야이 그리고 얘도요. 더블리로즈 물 잡고 주니까 이렇게 넙대대하게 커지기만 해요. 네 이렇게 이런 애들도 물반응 되게 잘하거든요.
얘는 파인로즈 금은 지가 맨날 물만 먹고 커지기만 해요. 적심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얘 타인이 먹어? 얘도 자꾸 이렇게 자구만 자꾸네요. 물 잔뜩 주니까. 미스코리아거든요. 제가 매니아님 미스코리아 봤는데 엄청 전체적으로 색감이 다 빨갛던데 제 미스코리아는 나이만 빨개요. 단수는 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언제 전체 색감이 날지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있어요. 역시. 근데 오늘 물도 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4일? 3일? 4일? 그때 물 줬거든요. 근데 오늘 또 줄 거예요. 물 뱉어질 때까지 먹을 거예요, 얘네. 요 안에 얘네도 이렇게 작은 화분 안에도 이렇게 살충제라고 하나요? 얘네 다 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행복의 화분. 바라만 봐도 행복한 행복의 화분이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